이혼하거나 아예 결혼을 못하거나 사별하거나 신입을 하는 사주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혼자라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가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뭐 미망, 미망인이라고도 하죠. 뭐 요즘은 뭐 돌싱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상 전공은 아닙니다만 상학에서는 관상학에서는 가부지상 가부의 상이다 상이 어떤가 해가지고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면 참, 얼굴이 길다 이거예요. 얼굴이 귀축. 두 번째는 면흑. 검을 흑자. 얼굴이 까만 데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광대뼈가 있잖아요.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온 경우. 그 다음에 광대뼈가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 이렇게 주름살이 쫙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가부다. 가부지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장. 여자가 굉장히 키가 큰 경우. 이것도 가부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비만한 경우. 대단히 비만한 경우도 가부상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마른 경우, 아주 그냥 쩍 마른 경우도 가부지성에 들어있습니다. 가부성에. 또 그리고 이제 여자가 하는 일이, 예, 뭐 남자가 하는 일을 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불도자를, 여자가 막 불도자를 몬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가부지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한 그런 일들,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자가 하는 경우도 가부상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가부다. 이렇게 예전에는, 상학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학에.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상학을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관상 전공을 제가 자신있게 한, 관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주가 전공이기 때문에 사주학적으로 이런 사주는 이용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의 경우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첫째는, 자, 우리가 이걸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여자의 경우 남편이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사주에 없을 때는 편관도 정관으로 간주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살이라고 하는데, 이 관살이 뚜렷해줘야 돼. 뚜렷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관살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파괴가 되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정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식상태바입니다. 식상관의 사주에 많아가지고, 식신상관의 사주에 많아가지고, 정관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자, 예를 듭니다. 정사의 병호에 을미, 개미. 그러면 지지가 사오미 방국되졌어요. 뭐예요? 식상의 방국이에요. 식상의 방국. 정간의 식상이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어요. 이 개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격은 성격돼서 격은 정화가 이 식신격인데, 식신격에 목일간이 예, 화가 치열하면
시신을 깨는 인성도 갖다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 때문에 경 성격이 되었는데, 자, 을목의 정관이 뭐예요? 을목의 정관이 경검이잖아요. 경검이 천간으로, 경검이 천간으로 오면은 깨져. 신검이 천간으로 와도, 예? 다 깨져. 합도 되지만, 오화가, 사오미 방국에서 화기가 강해가지고 다 깨져. 신금이 와도 마찬가지. 신금이 와도 병화가 합을 할 것 같지만 정화가 깨버린다. 유금이 와도 마찬가지. 유금이 오면 이게 일지공하고 합을 해줘야 되는데 자유 합을 하거나, 어? 오화가 또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혼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미혼입니다. 이 사주. 자, 또 다른 사주 한번 볼게요. 무술의 신유에 기유 기사. 자, 토생금 하니까 사유. 이게 식신에 합을 지었어요. 자, 이것도 식신이에요. 여기에 갑목이 정관인데 갑목이 위로 오면 깨져, 밑으로 인목이 와도 깨진다. 또 갑목을 못 쓰면은 을목을 쓰는데 을목이 와도 신공한테 깨져, 지지로 유금이 용목이 오면 더 깨집니다. 여기 죽어요. 이사주는 또 더군다나, 자, 일지궁이 또 이제 식상이잖아. 식상이. 그 다음에 또 정관이 공망 맞았어요. 이 인묘가 공망이거든. 아, 인묘가 공망이거든. 인묘가 공망이면 간목도 공망이요, 을목도 공망이에요. 공망에 일지궁에 식상이 있으면은 일지궁이 여기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도 이혼했습니다. 이 세 번이었어요. 이 사주는 세 번이었어요. 이 사주는 아예 결혼을 못했고. 그래서 식상태가 하는 경우가 이와 같이 정관을 밀어낸다, 이거. 정관을 밀어. 자, 그 다음에 무관. 사주에 관이 없어. 무관사주. 자, 무관사주 예를 들게요. 정사에 무술에 임술입니다. 자, 갑목 을목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장한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 결혼 못했어요. 이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간의 다른 것과 하나입니다. 정관이 일간의 다른 것과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이 일간의 어떻게 다른 것과 하나냐? 비경급자와 합하는 경우, 즉 음간은 비경급자, 음간은 정간하고 합을 하는데 비견하고 정간도 합을 하고요. 양간은 식신하고 정간이 합을 해요. 양간은. 그래서 정미 경호, 무인. 자, 임수가 이게 정관인데, 정관이 결국은 식신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정관이라는 것은 내게 돼야 돼, 내게. 경금께 돼야 되는데, 경금께 된다는 건 뭐냐? 자유로워야 된다. 사주에서 이와 같이 묶이거나 흉당하면은 내게 안 된다는 거. 일관께 되지 않고 남에게 되어버린 거. 그래서, 자유주의다. 이 사람도 이혼했습니다. 이혼해서 재혼했어요. 자, 네 번째는 관살 공망입니다.
이 지금 제가 나열하는 이게 이거 하나만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두 개가 겹치면 두 개 정도가 겹치면 거의 이혼합니다. 자, 관살이 공막마된 경우, 관살이 공막마된 경우도 이혼한다. 이혼 관살 단순히 관살만 공막마졌다고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가 겹치면 이혼한다 그래요. 자, 이 사주는 볼게요. 정관이 공만 맞았어요. 정관 여기 인류가 공만 인묘가 공만이거든. 그러니까 정관이 공만 맞 관살이 공만 맞았어요. 공만. 자, 그다음 일지궁에 아까도 봤죠. 일지궁에 식상이 있으면은 인묘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일지궁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또 하나 이것도 추가돼서 하나 두 가지. 세 번째는 인류 원진이 있어요. 원진사, 일주공 중심으로 원진사. 이 세 가지가 깊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된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지공, 일지공막. 자, 일지공막은, 일지공 공막이 없죠. 없는데, 연에서 따져서 이렇게 봤을 때 공막 맞는 경우도 일지공 공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지공과 원진살. 일지공과 자, 예를 들면 경자의 무인에 계유 극자. 자, 일주군가의 원지사를 만들고 있죠. 무토가 정관하고 이렇게 합을 해도 이런 경우도 합을 하고 있어도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무토가 깨지는 해에 주로 이용해요. 무토가 깨지는. 무토가 경금땡에 잘 안 깨지긴 한데 이 사주도 결국은 이용했다. 일중 원진사. 그 다음에 또 정관공망이에요. 정관공망. 술해가 공망이거든요. 술해가 공망이니까 술토가 공망이면 무토도 공망, 임수도 공망. 그래서 이것도 정관공망하고 두 개가 겹쳤어요.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일지궁 원진살 정관공망으로 해서 사람도 이용했어요. 자, 그럼 일지궁 충. 이게 5번, 6번. 왔다 갔다 하네. 일지궁, 충. 하여튼 일지궁은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가 충이나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얼사의 얼류에 신묘. 자, 일지궁이 이렇게 묘충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주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거나 두 개가 있는 그런 사주들은 남편이 사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별하는 경우. 여자일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도 결국 자유합으로 이 외국 일지공을 많이 깨웠다. 그래서 이사주도 결국은 위험했다. 8번 일지공 형사. 일지공이 형사를 만들 때 이때도 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술에 형사에 일지공은 저기 사신 형사를 만들었어요. 형사. 이 사진은 형사를 작용합니다. 거미 왕에, 사신 형사는 거미 강에서 만들어지는 형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형사를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결국은 이혼을 안 했고, 이 사주는 미혼했어요. 미혼.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하여튼 원칙 똑같아. 혼자 사는 건 똑같아요. 자, 9번에는 관살이 탈진. 관살이 힘이 전혀 그냥 힘이 너무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 자, 이 사주는 무자에 을묘 계묘에 을묘 이게 정관인데 정관이 어디다가 정관이 이거는 식상 태가에도 들어가겠네. 식상 태가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 정관이 이때 너무 많이 짓 눌려버렸어. 그래서 탈진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주도 이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자매 관광이라고 있어요. 정관 하나를 놓고 비견급제가 다투는 거를 자매 관광. 남자의 경우는 궁극쟁제에 해당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재성 하나를 놓고 비견급제가 다투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매 관광은 이게 정관인데요. 정관 하나 놓고 비견급제가 정관 하나 놓고 다투는 흥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하거나 혹은 유부남과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부남과 바람이 난다. 남자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가도 있는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남자 사주에 비경육제 많으면 이혼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여자 사주에 비경육제가 많으면 마찬가지로 이혼하거나 혹은 과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결혼 실패한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혹은 유부남과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11번에는 살충신군.
자,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면요, 이거는 절대 신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모광지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광지질. 인성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인성도 힘이 없어요. 어디다가 자기가, 뿌리를, 뿌리가 통보층 하나도 없잖아요. 인성도.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관살이 너무 강해요. 관살이 지금. 이게 관살이죠. 물론 지는 빼지만, 모광지질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살충신경에 들어가요. 살충신경. 혈중신경은 남자를 별로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남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싫어요. 신강하면서 살중신경, 신강하면서 관살이 많은 사주는 살중신경은 아니거든요. 신강하면서 관살이 많은 사람, 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관살이 뭐 분잡됐거나 관살이 좀 많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남자를 좋아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신약하면서 살이 나는. 이거는 증가는 하나도 없고 살만 있어. 그러니까 이 사주도 결국은 미혼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개면생이면 이제 50. 55인가? 그 정도. 아직 결혼 못했어. 자, 그 다음에 도화가 중중한 거예요. 자, 해묘미생은 도화가, 해묘미생은 장생지 바로 다음 게 도화이기 때문에 다음이 모극지가 도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수가 도화. 자수가 나오면 개수도 도화. 이게 있을 때는 해수도 도화. 이게 있을 때는 진토도 도화. 신금도 도화가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시대 동안에 이게 다 도화예요. 도화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무관입니다. 진토 속에 신금이 하나 들어있죠. 이거는 진술충 해가지고 올려보내야 돼요.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계고가 될 때 되는데, 이런 경우도 결혼하기 힘들어요. 또 이와 같이 인성이 태화하면, 인성이 태화하면 뭐냐면 이것도 정관이 탈진됩니다. 왜냐하면 관살이 뭘 생각하는, 인성을 생각하거든요. 관살이 인성을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인성이 태화해버리면은 관살이 반면에 약하다는 겁니다. 약한데 거기다가 인성이 기를 더 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위험하는데, 이 사주는 결혼 못했어요. 미혼. 자, 여자 사주의 임진일주. 임진일주가 개강이잖아요. 그죠? 남자는 개강이 없어요. 개강을 고수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진, 경진, 경술. 경술? 경술. 이게 개강인데, 개강이 제일 센 게 임진 개강, 경진 개강, 경술 개강부터는 약해요. 약하다. 그래서 임진 개강이 대단히 세요. 그래서 임진일주들이 연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개강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고수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몰락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집을 이렇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엄청나게 팔자가 세다는 거지. 고생 많이 한다는 거죠. 이미 몰락해서 돈도 없다는 거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몰락하지 않은 집에 시집 가면은 그 이유는 임진일주가 이혼 안 하는 경우는
몰락한 집안의 시집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위험하네요. 그렇지만 몰락하지 않은 집안, 괜찮은 집안의 시집 가면 거의 대부분 이혼하는데 95%가 이혼한다. 5%는 뭐 자주 경기 좋다든가 격과 용신이 잘 짜여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이혼하는 경우가 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임진주가 이혼한다. 자, 그럼 임진일주 예를 들어 볼게요. 임진일주. 무자의 임술에 임진의 경전. 무자생님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일 거예요. 70인데 29살에 이혼했어요. 이제 여기도 확, 여기도 확. 여자 사주에 합이 많으면요. 합이 많으면 좋은 게 좋다고. 좋은 게 좋다고. 옆집 아저씨가 혼자 된 지 3년 됐어. 옆집 아저씨 혼자 된 지 3년 된 게 애처로워가지고 뭐 몸을 춘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 여튼, 여자 임진일주. 그 다음에 재생살 사주. 재성이 판관 바로 옆에 있을 때 재생살입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은 좀 재생살이 덜한데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거의 다가 이혼한다. 왜?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너무나 힘들게 해. 그냥 편관만 있어도 편관 살만 있어도 내가 일간을 두들겨 하잖아요. 일간을 두들겨 하는데 재성이라는 게 하나 더 재생살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편관 하나만 있을 때는 주먹으로 나를 두들겨 편다고 보면 되는데 재성이 있으면 무기를 가지고 나를 몽둥이를 든다든가 또 무기를 가지고 나를 두드리니까 결국은 못 견딘다 이겁니다. 못 견딘다. 그래서 재생살 사주도 여자 사주에서는 거의 다 이혼한다. 그래서 이 사주 이혼했어. 재생살 사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바로 이렇게, 이 재생살 했거든. 이 미치는 거예요, 무토입장. 무토입장. 이혼했으니까. 더군다나 이 사주는 재생이 대단히 강해요. 물론 무토가 자기 양의 토근을 하지만, 어찌됐든, 재생도 강하고, 편관도 강해. 왜냐면 모강지제 자기 계절이거든. 간목이 진토에 불시 통합니다. 때문에 이놈도 남편이 나를 괴롭혀서 못 견뎌서요. 자, 15번째는 여자 상관계인가. 정관을 깨고, 내 사주에서 정관을 깨고 있어. 상관이. 정관을 깨부시고 있어요. 그러면 정관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상관이. 정관이. 이건 합이 안 되거든요. 경금이 깨버리기 때문에. 경금이 깨버리고, 정관을 깨버리고. 이 사주도 이혼했어. 그리고 정관이 약해. 정관이 힘도 없는 데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려. 경금이 여기 있어.
이게 상관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상관은. 지지 사유화까지 해서 이 신금의 자기 권력의 통과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상관계에게 정관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주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사라는 사주. 합사라는 사주는 어찌됐든 편관도 내 사주에서 정관이 없으면 편관은 남편인데 남편이 묶여버린 겁니다. 나하고 합을 한 게 아니거든. 다른 나하고 합을 해버린 거죠. 혹은 제사라는 사주들도요. 합살 또는 제사라는 사주들도 합살, 제살. 제사라는 사주도 결국은 남편을 날리는 거거든. 편관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과 사이가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제사라는 사주. 이 사주는 이건 합사라는 사주예요. 임의임신. 자, 상관이 편관하고 합을 했어요. 음일간은 상관하고 편관하고 합을 합니다. 양일간은 급제하고 편관하고 합을 해요. 그리고 상관 합살이죠. 이 사주가 신라호텔 이구진 사장 사주인데, 지금 연소송 중이잖아. 1차 판결 났어요. 위자료 뭐 80명 주라. 남편한테 80명 주고, 이혼해라. 판결 나서 지금, 다시, 남편이 지금 항소해가지고, 결론 안 났지만,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합산하는 사주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한다기 보다도, 제가 합산하는 사주 네 번 이혼하는 것까지. 격이 편관격. 격이 편관격이나 혹은 편관용신. 이런 경우도 그냥 편관이 내가 격이 됐다는 것은 편관이 재산을 해버리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아까도 여기 재산하는 경우에도 이게 들어가요. 아니면 합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산하나 재산하면 결국은 결국은 내 남편이 묶인 거나 내 남편이 남편을 날리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편관 볼게요. 편관. 자, 이게 편관격인데, 이 편관이 대단히 강해요. 자기 걸룩에 두 군데가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있어가지고 살인상생으로 격은 성격이 됐으나, 격은 성격이 됐지만, 이런 경우도 어찌됐든 편관이라는 게 불편한 점입니다. 이 사주는 사별했습니다. 이게 조건이 많아요, 이렇게 봐요. 보면, 18번째, 정관이 둘, 정관에 두 개 있으면은, 연애 정관이 있고, 월에 정관이 있으면은, 첫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고, 두 번째 남자가 내 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연이 아니라도 월에, 지금 예를 들어 사주는 월하고 시에 정관이 두 개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결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관이. 토가 진토에 공기에 통을 하지만 이것도 약하거든요. 이 정관이 엄청나게 강해요.
이거 또 정말 이거 다 통과한다. 국격은 정관격인데 정관격에 재성을 쓴다. 사주는 성격됐지만 너무 신약해. 자, 이 무토가 갑목 무토가 아닌데? 갑목 아닌데? 기토 기토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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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장 기토가 대단히 지금 신약하죠. 진토에 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강지들이기 때문에 뜻이야. 그걸 떠나서 정관이 양옆에 두 개 있어. 차라리 임수하고 감옥하고 자리를 받겠다면 이게 내 거가 되는데 이 기토가 누구하고 합을 하겠어? 이거하고 하겠어? 이거하고 하겠어? 항상 갈등. 네?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다른 남자가 하나 또 나타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할까 저 사람하고 할까 고민하다가 보면 또 시기 놓쳐가지고 둘 다 날아가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주, 이런 구조가, 이런 구조가.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일간 중심으로 제 정제가 양쪽으로 포진해 있는 경우, 양쪽으로 있는 경우도 남자는 결국은 이 남자도 결국은 결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사주도 지금 아직 결혼 못 했어요. 뭐 유부남하고 항상 핸들을 뭐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어찌됐든. 결국은 이 정관이 내게 안 되는 거야, 내게. 내 건 같은데도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내 건지, 이게 내 건지, 내 건 같으면서도 내게 잘 안 된다. 자, 감사 검사. 을사의 기묘에 미래 갑인 무토가 자기 걸룩에 통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지금 관살이 너무 강해 지금. 응? 차라리 사화가 없었다면 사화가 없었다면 종살격으로 가버리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럼 결국 그렇지도 않아요. 사화가 지금 요목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사화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종상이 안 돼요, 절대. 네? 지금 이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어. 이 간사 혼자 사주가 결혼해도 이혼하고, 네? 아니면 혼자 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주도 이혼했습니다. 사주도 이혼. 자, 일지궁이 식신상관. 일지궁이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경우도 결국은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듭니다. 자, 을목이 사화니까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지궁에서 이게 형사를 만들고 있어요. 또 일지궁에 원지살, 사실 원지살까지 있어요. 결국 이 사주도 이혼했습니다. 격이 이제 정관격이라, 응? 정관격이라, 정관이, 정관격이라서 이혼한테 갈등을 많이 합니다. 보통 정관격, 일반적인 사주들은 갈등하라고 그냥 이혼해버리는데, 정관격은 어찌됐든 정관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어떻게 됐든 내가 남편 위주로 이래가 되겠냐는 그 갈등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이혼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혼한 사람. 예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혼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참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참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 참고 살았어요.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참지를 않아요. 또 더구나 지금은 지금은 하원갑자 시대예요. 하원갑자.
우리가 60갑자가 180년마다 이제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일자로 쫙 선을 칠 때가 그때가 갑자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80년마다 180년은 60이고 세 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60년은 상원갑자, 그 다음에 중원갑자, 그 다음에 하원갑자예요. 하원갑자. 그리고 상원갑자는 이게 대체적으로 남성 위주, 남성 위주. 중원갑자는 남녀 평등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하원갑자는 이 여성 위주예요, 여성. 여성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자. 지금은 하원갑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들은요, 여자들한테 엄청 못해요. 여자들한테 잡혀 살아.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말이야, 지금 옛날에는 참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조건에서 한 2개 내지 3개. 지금 제가 나열했던 한 20가지 조건 중에서, 20개의 조건 중 2개 내지 3개가 겹치면, 2개 내지 3개가 겹치면 거의 대부분 이혼하고, 또 하나만 겹쳐도 운에서 만들어주는 상황이 좀 다양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그럴 때도 이혼을 하더라. 사람들이 결혼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혼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아.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은 여자 사주가 이와 같이 이 20개 항목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을 가면서 이게 쌓이면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그냥 주변에 보면 꽤나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혼한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형제간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거의 이혼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 친구들도 주변에 꽤나 이혼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보면은, 찾아보다 보면, 아이고, 부부 사이 안 좋고, 좀 이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 돌싱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나이도 좀 드신 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한 80 넘은 할머니가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황혼 이혼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 참고 살다가 이제는 막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지금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변을 할 때, 사주를 보거나 할 때,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좀 미리,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